하셨나요? 네, 아, 그린코치님이 우리 성공하셨거든요. 네. 우리 하기 전에 각오 한마디. 다 쓰러뜨려 보겠습니다. 아, 다 쓰러뜨려 보겠다. 네. 이악물고 말씀하시네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도전! 자, 연습! 자, 한 번! 긴장돼, 어떻게. 긴장돼요? 야,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아, 저기가 진짜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자, 6차 시기 도전! 잠깐만, 둘, 넷, 여섯, 일곱, 세 개만 더 맞추면 되잖아요, 그쵸? 다리가 떨려와. 자, 8차시기 도전! 아! 자, 이어서 8차시기 도전! 와, 언니 다 뛰어들었어! 후진님 미션 성공! 이야, 지금 몇 개 남았죠? 다섯 개? 지금 다섯, 네 개 남았나요? 다섯 개. 다섯 개 남았나요? 아, 10개 성공하셨는데, 지금 7차 시기. 자, 뒤에는 네 번 더 남았습니다. 네 번이요? 아, 세 번인가요? 세 번. 네, 세 번 더 남았는데, 기록 갱신을 위해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마지막인데. 여기서 쳐야 돼. 안 되는데. 해볼게요. 자, 아! 잠시만요. 8차 시기 보여. 다시 한 번 더. 자.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와. 자, 코치코치님 지금 현재 랭킹 1위입니다. 아, 진짜요? 네. 13개까지 했기 때문에. 자. 네. 자, 이렇게 저희, 네, 수그레인 코치님들 모시고 오늘 챌린지 해봤는데 두 분 다 진짜 저희 주작 없죠? 진짜 한 번에, 원큐에, 이렇게 저희 13개, 12개, 사이좋게, 이렇게 12개, 13개씩,
랭킹 1, 2위씩을 지금 하셨어요. 네. 네. 아, 정민 코치님 보고 나서 배 되게 아프시겠는데요? 네. 정민 코치님의 영상 편지 간단하게. 네. 네. 민아, 내가 한 개 더 넘겼다. 네. 여기는? 언니, 제가 두 개 더 넘겼어요. 네, 아. 정민 코치님, 마지막 기회는 한 번입니다. 네. 네. 제가 두 분을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케미가 이렇게 잘 맞을까?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고 생활면도 그렇고. 저희 네. 상극이에요. 네. 아, 그 정도. 맞아요. 안 맞아서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그린 코치님이 얘기하는 수지 코치님의 장점과 단점. 한번 네. 네.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 그런 말 좀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안 보이게 붙어요. 네,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일단 장점은 없어요? 아, 네, 장점. 맞아. 이제 겉으로는 수지 코치님이 되게 강해 보이고, 이제 세 보이고, 되게, 좀 성격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알고 보면 되게 여리고, 착하고, 되게 잘 챙겨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단점이 더 잘 말할 수 있어요. 단점은? 네, 단점은 이제, 다 보이는 게 단점이긴 한데, 아, 다 단점이다. 네, 다 단점이긴 한데, 사실 저희 사이는 장점을 말하는데 좀 오글거려요. 단점을 말하면 여기서 밤 새셔야 돼요. 여기 쓰셔도 돼요. 네. 일단은, 네, 일단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고요. 안 지켰나 보다? 네. 시간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은. 시간을 네. 볼지 모르시는 분이요. 네. 옛날 사람이어서 시계를 안 보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네. 그리고 되게, 감정 기복이 되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울증입니다. 네, 조울증이 네. 살짝 있고 네. 네, 그리고 조금 난폭해요. 사람을 잘 때려요. 아, 그래요? 네. 때리진 않아요. 때려요. 무서운 분이셨군요. 네. 때리지 않아요. 무서운 분이세요. 네, 잘 때려요. (웃음) 주먹 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가 자꾸 나와요. 아, 네, 혼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단점 세 가지만 말할게요. 네. 네. 그러면, 요약하면, 시계 물 좀 모르고, 네. 조울 좀 환자인 걸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네. 네, 맞아요. 자, 그럼 반격, 우리 동생의 반격. 자, 수지 코치님 말하길, 말하는 그린 코치님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이렇게 조금 왜소하고 조그매 보여도, 진짜 언니 역할을 잘해줍니다. 정말 저를 네. 딱 그 정신 차릴 수 있게 분기를 잘 잡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분기보다는 네. 조금 네.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말을 한다던가 네. 어른이다. 네, 가끔씩 심한 욕도 하고요. 어떤 욕인가요? 혹시 방송 시청자 앞에서 한번 해줄 수 있는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짜려 삐 정도 삐 네, 맞아요 에이. 맞아요. 그리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뭔데요 장점이? 없는 걸로 일단 착하고 착합니다. 착하고 착합니다. 자. 근데 장점은 진짜 무한대여서 말을 하기가 네, 힘들고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점 이제 단점은 가끔씩 자기도 감정 기복이 심하면서 네, 왜 자꾸 나한테만 네. 이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혼자 기분이 안 좋아했어요. 네. 자, 이렇게 조울증 환자 두 분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아니 인정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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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면 바라는 거, 우리 앞으로 이제 잘 지내자라는 취지에서 바라는 거 있을까요? 서로에게? 네, 바라는 거. 수지야, 있잖아. 시간은 보라고 있는 거고, 시간은 약속은 잘 지키라고, 약속은 잘 지키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내가 또 잘할게. 자, 그럼 제가 인터뷰 끝나고 수지 코치님한테 자명 중 하나 제가 알람 시계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네. 핸드폰에 다 있죠. 제가. 네. 오케이, 자, 수지 코치님도 네, 약간 영상 편지 느낌으로 한번 언니한테. 언니,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가끔은 자기 몸도 챙겼으면 좋겠어. 너무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기 자신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잔소리 좀 그만해. 끝났습니다. 잔소리 안에 그 안에 말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감정 확 올라왔었는데 저도. 아니, 저 그죠. 저도 눈물 날 뻔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넣은 거죠. 아 그래서 아, 눈물 나면 안 되니까 네. 방송 이어가야 되니까. 아. 눈물을? 네. 근데 두 분 이렇게 이게 저희가 뭐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장난삼아 얘기하는 와중에도 진심이 확 느껴지네요. 뭔가 말씀하실 때 제가 동생이 언니 생각하는 마음하고 언니가 동생 보는 마음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부럽네요. 아나준님 보고 계신가요? 이런 게 이런 게 형제 우애고 이런 게 또 그죠 관계죠. 저희는 존중을 안 하거든요. 서로 사랑은 해요, 좋아하고 아껴주고 하지만 존중은 안 합니다. 저희 네 서로 근데 존중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두 분데 네, 부럽습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저희 수그린 코치님들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 저희 와우뿐만 아니라 여기 두 분 행복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예 네,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수지 코치님 두 분 모시고. 재밌는 게임 영상도 하고 레슨 영상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 저희 세 명 정도 한번 불러주시죠. 이순득 코치님이랑 이만희 코치님, 안진호 코치님 이 세 분을 지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한테 지금 사랑의 셔틀콕을 한번 전달해 줄 텐데.